뉴욕의 한인 영화학도가 at&t가 주최한 2017 at&t 필름 어워즈 단편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연구실 주문 표시가 뜨자 한 마리의 정자가 로봇에 의해 옮겨지고 자동으로 수정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커피 캡슐과 같이 인성과 재능을 추출하고 성별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와 머리 색깔, 키와 혈액형까지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제 역시 키보드 버튼 조작 하나로 끝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택배 상자에 실어 배달됩니다.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3분 50초짜리 영상은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의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 비주얼 아츠스쿨 대학원을 졸업한 조영글 씨로 조 씨의 작품 이 딜리버리는 지난해 학생 아카데미 어워즈에서도 수장작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조 씨의 작품은 90회 오스카 아카데미 어워즈 애니메이션 단편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